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29살 대학생 김민지라고 합니다. 일단 합격하게 되어서 강사님들하고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저 스스로에게도 너무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3년도 7월에 프리패스권을 수강했다가 학부생으로 병행하면서 7, 8월에는 1차 공부를 먼저 시작했었는데요. 2학기 때 제가 조금 쉬면서 총 공부 기간은 10개월 정도 됩니다. 저는 여자로서 좀 정년을 두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찾게 된 직업이 손해사정사인데 자격증을 취득해 두면 아무래도 정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적을 것 같아서 손해사정사를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 학원을 알아보는데요. 처음 알아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학원이 좋은 학원인지는 사실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손꿈사라는 카페에서 합격 후기를 많이 읽어보았고, 그중에 인스티비 강의가 좋다는 후기를 많이 보게 되어서 인스티비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네, 손해사정 이론하고 어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를 많이 읽되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함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법은 판례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 지문에서 나오는 판례, 그리고 답지에 있는 판례까지 많이 읽어보면서 문제 풀이하는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계약법은 지문이 길기 때문에 판례를 조금 파악하고 있어야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풀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차 의학 1호는 김윤아 교수님을 수강하였는데요. 의학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에서 구멍이 날수 있기 때문에 의학을 필수적으로 70점 이상을 챙겨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의학은 휘발성이 높은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 3개월 전부터 깊은 암기를 시작했었고, 그 전에는 이해 위주로 암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을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보험은 전체 구조가 그물처럼 하나로 짜여 있기 때문에 기본 구조를 가장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약술에서 목차를 잘 외우셔야 나중에 약술에서 풍성하게 작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목차를 5개, 6개 이상 충분히 외워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보험 말씀드리겠습니다. 3보험은 저는 윤금옥 교수님 수강하였는데요. 3보험 같은 경우는 암기량이 정말 방대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해, 질병, 간병에 대한 쟁점도 정말 많은 과목입니다. 따라서 암기와 함께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주신 모의고사도 중요하지만 과거 년도 기출을 많이 풀어보셔야 시험장에서 그 기출 경향이 반영된 문제를 잘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책임과 근제는 김태윤 교수님을 수강하였는데요. 책임과 근제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약술 문제는 종합 문제집이 정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종합 문제집을 수시로 읽어보신다면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부를 병행하였기 때문에 시간 관리 면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때문에 강의 전후로 시간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 일찍 가서 공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학부 공부 기간에는 하루 5시간 정도 공부했고요. 주말이나 방학 기간에는 하루 10시간 이상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수험 기간에 일단 모든 SNS를 다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여행 다니는 모습을 보면 그긴 수험 기간 동안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랑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연애를 시작하면서 하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연애 또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에는 모의고사를 집중으로 최대한 많이 외우되 교수님이 주신 2차 문제집을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또 교수님들이 모의고사에서 기출 경향을 잘 파악하셨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자세히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일단
머리가 스트레스가 쌓였다면 그만큼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또 산책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보험회사나 금융권에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수험생분들께서는 만약에 손해사정 공부를 하게 되신다면 강사님들이 주신 기본 이론부터 선행테마 과정과 모의고사까지 순차적으로 따라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